안녕하십니까. 킬밀미 연출을 맡은 김진만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회 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뭐 많이 고생했죠. 고생스럽고 마음고생도 하고 제가 캐스팅이 계속 무산되는 그 시기에 그때 대본이 3부까지 나왔었는데 제 머릿속으로 정말 수백 번을 찍었어요. 각각 거론되는 배우들마다 톤을 달리해서 수백 번을 찍어보고 그래서 지성과 황정음이란 배우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이 됐을 때 제가 제작 발표했을 때 그 얘기한 게 1% 그 거짓이 없어요. 진짜 킬미 힐미 그만큼 돌아서 정말 적임자를 찾았구나. 그 캐스팅이 난항을 겪을 때의 그 고통과 그때 그 숙고 때문에 지금의 킬밀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 고사해준 배우들한테도 사실 감사해요. 저희 그 지금 여기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배우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 배우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현장 스태프과 제 주변의 모든 그 제작에 관련된 분들한테 저는 정말로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정욱 씨 같은 경우에 대본의 감정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어떠어떠한 이게 어떤 상황이고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봐. 근데 처음에는 약간 반신반의도 있고 홍정욱 씨 본인이 얘기하지만 본인이 수긍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안 듣는 성격이에요. 연출이 뭘 요구하든 뭐하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는데 방송을 보고 완전히 그러니까 황정음 씨는 1회 방송을 보고 완전히 그냥 저런 드라마가 나올지 그러니까 정말 배우들이 정말로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리액션을 시키고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할 때 배우들 뭐 많은 경우에 배우들 아우 저 그거 못하는데요 저의 캐릭터랑 안 맞는데요 혹은 뭐 심지어 어떤 배우들은 대본 수정 안 해주면 촬영 안 나올게요가 허다한 게 요즘 드라마 현실이에요. 저 현장 그런 거 정말 요만큼도 없어요. 모든 배우들이 정말로 그 해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그래서 그 정음 씨가 천재 감독이라는 표현을 할 때 저는 고마운 게 아니라 사실 감동.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게 색이잖아. 그럼 게임 끝난 거지. 교인한테는 보이고 이 보면 안 보이겠지. 이 대사하면서 그 물기 상태에서 감정이 더 가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유지하면서 어리진 씨. 갖다 버릴 거야. 알아요.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휙. 20화 세기 엔딩. 사실 거기가 엔딩이거든요. 1년 후는 이제 에필로그고 엔딩을 찍을 때 그 장면을 한 20분 만에 찍었어요. 그 씬을 20분 정도에 막 몰아쳐서 찍고 그 두 배우를 보는데 참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 시간 내에 색이 아이라인 분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정 성아 그냥 가자. 형님도 이것도 포기 다 포기. 뭐 다 그냥 연기로 가자. 딱 하나 양치만하고 왔어요 형님. 제가 현장에서 그 얻어 걸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그 대본 스크립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 대본을 그대로 그 저희 말해서 표현하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되거나 안 좋을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특히 초반에 1회를 찍으면서 지금 킬밀미라는 드라마 톤이 사실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에 대본은 갓수환의 힘이에요. 사후 대본 수정을 안 했어요. 사후 대본 수정을 안 하고 미리 적어도 2, 3주 혹은 그 전에 어떤 대강의 얘기들만 주고받고
대본 작업은 전적으로 진수한 작가가 한 거고 옷고를 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정말 좋은 작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진짜 그 말은 정말 빈말이 아닌데 그 대본 그대로 대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다른 칼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연출 20년 차 알았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명장면이 많아요. 저는 앞권은 딱 한 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14회 엔딩에서 차도연이 신세계 기억 속으로 들어가죠. 그게 14화예요. 거기서 악수를 하면서 그 절규를 하는데 제가 목이 메어서 콧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이러저러 이렇게 그 교감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미 팬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 드라마를 방송이나 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기부 문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학부모가 되어서는 아동 7살짜리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대는 부모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지 어린 시절에 그 어두컴컴한 지하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식을 위한다라는 생각 아예 벌어지는 학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저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한 얘기들이 기부가 됐든 뭔가를 통해서 더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킬미일미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원과 응원 덕분에 제가 일하는 내내 행복했고 제가 힐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무엇보다 미미들 끝까지 이 드라마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주십시오. 저도 미미의 팬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같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